안녕하세요. 하준이 두산 교정 헬멧 1일차입니다. 하준이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정말 순한 앤데 첫날엔 엄청 하루 종일 울었어요. 안가보자. 답답한지 잠도 못 자고 우리 하준이는 원래 딱 눕혀놓으면 바로 자는 앤데 헬멧 첫날이라서 많이 힘든가 봐요. 두산 교정 헬멧 2일차. 어제에 비해 울지도 않고 많이 좋아졌지만 힘없이 축 늘어진 하준이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준이는 정말 활발하고 순한 아이인데 일요일 저녁 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? 너무 째려보지 마. 응? 능그 이쁘니? 두산 교정 헬멧 2주차. 한 일주일 정도는 적응기가 있었어요.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. 이때는 하준이 머리 크기에 비해 헬멧이 너무 커서 옆으로 휙휙 잘 돌아갔어요. 두산 교정 헬멧 4주차. 4주쯤 되니 이젠 하준이랑 헬멧이랑 무라일체입니다. 헬멧이 있다고 전혀 불편해하지도 않고 하루 23시간 씻을 때 빼곤 하루 종일 이걸로 너 착용합니다. 나와봐. 나 앞으로 가야 되니까 너좀 나와봐. 두산 교정 헬멧 8주차. 보시다시피 그냥 컨디션 어이야, 최고입니다. 기분 좋아? 8주 동안 머리가 많이 커서 헬멧도 딱 맞고 두상도 많이 예뻐졌습니다. 엉덩이냐? 기분 좋아? 아이고, 컨디션 최고. 아이고, 좋아. 두상 교정 헬멧 12주차. 헬멧 교정을 시작한 지한 3개월이 넘었습니다. 그 사이에 참 많은 풍파와 시련이 있었어요. 하준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, 아, 이게 맞는 건가? 괜히 부모 욕심 때문에 하준이가 고생하는 것 같고. 두상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되고 있기는 한 건가? 확신도 없었고, 어디 외출이라도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. 그 와중에 고맙게도 하준이는 잘 버텨줬고, 지금은 두상이 너무너무 예뻐졌어요. 처음에 교수님이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, 가격도 교정 결과도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. 영상은 하준이 14주차 두상인데요. 정말 둥글둥글하죠?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